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집, 조선왕조실록, 살림경제, 운주법, 고사신서 이렇게 여섯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조 수당집 이남규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번 보니 좀스런 심사가 사라지고 두번 보니 어리석은 바탕이 가시네. 세번 보니 배고픔이 사라져서 몇 번이고 식사를 쉰 밥으로 만들어라. 지주를 차려내오고 달아둔 의자도 풀어 내려주네. 편지를 보내어 초청하고 평복으로 그냥 서로 찾는다네. 지주를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 명상이고요. 15하고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맑은 달빛은 청단에 아득하고 흰 구름은 추옥에 자욱한 하늘,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고 소리, 영덕이 더욱 향기롭네. 지주가 맑고 청결하니 정결하니 황령이 즐겁고 편안하게 여기네. 우리 임금 정성이 농사의 상서를 감동시켜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여 풍년이 들게 했네. 이렇게 해서 지주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월에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솔까지 흙이 필요합니다. 운주법 저자 명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이술은 날씨가 차가우면 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주법 두 번째 지주 저자명상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9월 대진날에 항아리를 땅에 묻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월 금기축부터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1차, 2차, 3차 해서 따뜻할 때 넣고 복숭아 가지고 저어 뒀다가 10월 금기축부터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호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한 말로 한 말, 누룩가루 3대, 솔잎성을 한 대를 섞어서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꼭 덮는다. 2. 땅을 파서 솔가지로 사방을 둘러싸고 항아리를 그 속에 넣어 흙을 덮는다. 7개월이 지나면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